들어가세요. 권 변호사님? 오, 다영 씨. 아, 오셨으면 들어가시지 왜 그러고 계세요? 아, 저기 저희 상아 씨는요, 저기 좀 시간이 오래 필요합니다. 수정해야 돼서. 오, 장족의 발전. 제가 저 다른 건 몰라도 남들보다 배우고 외우는 거는 좀 빨라요. 문과라서. 아, 네. 파이팅. 파이팅. 들어가세요. 어, 안 그래도 밖에 권 변호사님 기다려 계시더라. 어, 아, 안 그래도 피곤한데. 아, 뭘 자꾸 만나자고 어디 가자고 또 뭘 먹자고 그런다. 잘 다녀와. 너도 오늘 저녁 약속 아니야? 어, 지금 옷 갈아입고 나가려고. 왜? 아무리 바쁘지만 잠깐 보자. 응? 이건 어때? 어, 야, 아니 그건 아니야. 이 첫 데이트 때는 한 듯 안 한 듯 하면서 뭔가가 있어야 돼. 아, 야, 데이트 아니래도. 네네, 어쨌든 이 한 듯 안 한 듯 하지만 뭔가 평소와는 달라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고. 나 오늘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하면서 막 티나는 메이크업이 아니고. 치, 아니래더니. 아, 아니야. 가만히 보고만 있으세요, 아가씨. 에? 그래서 어디 갈 건데요? 아, 상아 씨는요, 오늘 고르시기만 하면 됩니다. 네? 짠! 보세요. 어. 자, 1번 힙스터 코스예요. 트렌드에 민감한 상아 씨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코스입니다. 아,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간다는 그 방탈출 카페에 갔다가요. 연남동 맛집 탐방, 그리고 연트럴 파크에서 돗자리 깔고 별 보기입니다. 별 보면서 손잡기. 자, 2번 권진국 맛집 탐방입니다. TV에 나온 맛집들을요 오늘 한번 가보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다정하게 팔짱 끼고 걷기, 어깨에 손 얹기. 그리고 고파요. 그냥 밥 먹으러 가요. 아, 밥이요? 상아씨 두 코스에 다 밥이 있습니다. 저 어느 코스에 밥을 드시고 싶으신지. 그냥 아무거나요. 아무거나요? 어, 이게 상아 씨 오징어 좋아하신다면서요? 그죠? 예. 그러면은 오징어 드시러 가시죠. 네.